숲을 찾아 떠난 여행 부산편.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부산 뷰맛집 숙소와 빵천동 투어 그리고 광안리 맛집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의 더 자세한 부산 하플 일정은 여행 일정 설계 어플 모먼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부산 여행 시작할게요. 밤에 도착한 부산.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요즘 인스타에서 가장 핫한 술집, 끄티집이에요. 광안리 카페거리에서 도보로 5분 걸렸고요. 사람이 많아 자세히는 못 찍었지만 마치 할머니네 놀러온 기분이 드는 자개장과 테이블 그리고 쟁반이 있어서 인테리어가 정말 취향 저격이었던 곳이에요. 저는 베스트 메뉴인 밀푀유 나베와 햇바게티를 주문했고요. 첫날은 이렇게 간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이 호텔. 여기 사진 못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광고 아니고 너무 좋았어서 오늘 엄청 꼼꼼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층엔 별침대 카페가 있더라고요. 착즙 수수에 셀프바 무제한 이용 가능했어요. 누워서 광안대교 맘껏 볼 수 있는 트렌디한 카페까지 갖춰진 호텔 1이었습니다. 그럼 객실 내부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통영, 거제, 그리고 부산까지 이렇게 뷰 맛집 펜션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여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테리어라서 진짜 보자마자 또 이렇게 또 감탄을 했잖아요. 여기는 제가 듣기에 호텔은 되게 좁은데 뷰가 이뻐서 유명해진 곳이거든요. 근데 정말 호텔이 작긴 작아요. 그쵸?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뷰가 환상이죠. 근데 사실 뷰는 어제도 진짜 예뻤잖아요. 그러면은 어메니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메니티가 진짜 대박이에요. 먼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여기 이렇게 파자마가 있는데 파자마가 너무 예뻐요. 친구랑 와서 아니면은 연인이 와서 커플 사진 남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건이랑 드라이기가 있고 대박인 거는 이게 안마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숨은 공간에 화장실이 있고요. 어메니티가 샴푸, 린스, 바디워시, 바디크림 다 있고 샤워타운, 샤워캡, 뭐 면봉까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세 개 붙어 있고 짜라란. 이제 여기 뷰 맛집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냉장고는 엄청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오, 금고 금고. 침구가 엄청 조그매요. 이렇게 앉아있는 데도 있고 여기 침실은 이게 다예요. 근데 뷰가 진짜 너무 예쁘죠? 뷰가 진짜 예뻐. 제가 있는 객실은 프리미엄 오션 코너 라이트고요. 코너 라이트는 이렇게 창이 두 개가 있는 곳입니다. 가격은 저희가 2박, 지금 목, 금, 토 이렇게 2박을 했고 그리고 직원분이 정말 친절합니다, 여기. 그럼 본격적으로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빵순이들에게는 희소식. 광안리에 빵천동 지도도 있더라고요. 골목골목 빵집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빵천동 골목 중에 특이해서 선택해본 호박 가게. 건강하고 든든한 호박으로 여러가지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였어요. 매장 내에서 따로 먹을 순 없어서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이거는 인절미네요. 빵천동 골목 중에 100% 국내 쌀로 제조한 착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순살빵 카페를 두 번째로 선택했어요. 여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눈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짱 맛있다. 완전 빵천동 골목에 있는 건 아니지만 빵집 소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긴 종류별 타르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치즈 타르트 강추합니다. 이제 빵 말고 광안리 대교 보면서 진짜 맛있으면서도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갈삼구이는 갈미조개, 삼겹살구이라는 뜻인데 갈미조개가 어느 곳에서나 나는 조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왔을 때 먹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갈삼구이랑 쌈무, 백김치, 깻잎장아찌 중에서 기호에 맞게 같이 먹으면 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깻잎장아찌 조합이 가장 맛있었어요. 그리고 마무리론 볶음밥 진짜 꼭 드시길 바래요. 저녁 먹었으니 또 광안리 최고 핫한 술집 소개해드릴게요. 인스타 검색해보면 여기랑 끝티집만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웨이팅이 있어서 30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갔고요. 해산물 좋아하고 분위기 좋은 술집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1월 6일 바로 맞은편엔 부산하면 바로 생각나는 개미집도 있어요. 여긴 너무 유명해서 말모예요. 부산 여행 오면 무조건 한 번은 꼭 들리는 곳입니다. 부산 여행 마지막 날 마무리로는 애기 입맛인 제 입맛을 사로잡은 자매국밥입니다. 10시 반쯤 가니까 저희는 바로 들어갔는데 나올 땐 12시쯤에 줄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따로 국밥 먹었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맛있었고 서비스로 주신 머릿국 밑반찬도 최고였습니다. 내 돈 내 산이라 정말 맛있었고 좋았던 곳만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꿀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여행 정보는 모먼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꿀팁에서 만나요. 안녕!